네, 이제 림테이블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 림시멘트는 안 쓸 거예요. 림시멘트는 요즘은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고 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하기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간편한 림테이블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림의 접착 표면을 먼저 청소를 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보면 림 표면을 깨끗하게 먼저 청소를 해뒀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살짝은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착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림 표면을 잘 청소를 했는데 미리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 휠, MB휠이죠. MB휠은 립불이 림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림 정렬이나 스포크 텐션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뜯어냈을 때 혹은 타이어를 교체할 때 이렇게 립불 구멍이죠. 립불 구멍이 드러났을 때 이 안쪽으로 공구를 넣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를 제거할 때마다 스포크 텐션을 확인하고 림 정렬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휠들이 이제 MB 말고도 몇몇 휠들이 있죠. 그런 립불이 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보고 우리는 히든 립불이라고 하는데 히든 립불 타입의 휠들은 타이어를 뜯어냈을 때마다 스포크 텐션이라든지 림 정렬 같은 것들을 꼭 하고 타이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림 설치를 해볼 거예요. 오늘 작업을 할 테이프는 제가 즐겨 쓰고 있는 매트릭스 테이프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지금 보면 지금 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말려 있죠. 지금 뜯어보면 부착면과 타이어가 올라갈 이제 림 테이프의 끈적거리는 부분을 막아줄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착면을 먼저 림에 붙이고 그 위에 나중에 타이어를 얹어서 안쪽에 있는 껍데기를 제거해주면 테이프에 타이어가 붙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밸브홀이 따로 뚫려있는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들은 밸브홀이 안 뚫려있는 제품들도 있고 뭐 투포 같은 애들은 밸브홀이 따로 안 뚫려있죠. 이 제품은 밸브홀이 뚫려있기 때문에 밸브 쪽에 테이프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밸브홀이 뚫려있으면 옆으로 밸브홀이 붙는 옆부분도 어느 정도 접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착할 때는 밸브홀 있는 부분을 림의 밸브홀에 맞춰서 이제 옆부분부터 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오면서 장착을 할 거예요. 휠에다가 먼저 살짝 입혀봤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밸브홀에 맞췄고 옆에서부터 림 테이프 이렇게 쭉 붙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붙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림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밸브홀에 맞춰서 설치를 했는데 예, 밸브홀에 맞춰서 설치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림 테이프는 항상 림의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나면 손으로 눌러서 붙여주고 이렇게 림 테이프를 좀 당기듯이 림에 딱 맞게 얹어주고 림에 딱 맞게 얹혀졌으면 손으로 다시 눌러서 딱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림 테이프를 딱 맞게 설치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MB는 21mm 정도, 이건 지금 구형 MB림인데 림 폭이 2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림 테이프를 붙였을 때 거의 림 테이프가 MB 휠 내부에 꽉 차게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신형 휠들은 이제 외폭이 27.5mm 정도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사이드면이 살짝은 남게 되거든요. 물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오히려 림 테이프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매트릭스에서는 한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에페토 마리포사에서는 좁은 림이라든지 넓은 림 타입, 사실은 림에 맞추는 게 아니죠. 타이어에 맞춰야 되죠. 타이어 폭에 맞춰서 림 테이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다 왔는데 거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끝부분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맞춰서 끝까지 끝나는 지점보다 조금 더 덮어준 다음에 떼보면 테이프의 접착면에 이 끝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테이프의 끝부분을 동그란 부분을 떼어내고 이렇게 자 껍데기를 지금 여기서부터는 살짝 떼주는 거죠. 뗀 다음에 아까 끝부분이 맞물렸던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아까 표시가 됐던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다시 중간으로 몰아서 붙여주고 나면 딱 사이즈가 맞죠. 잘랐던 부분이 딱 끝이 연결된다. 이렇게 예. 접착면이 남는 부분 없이 딱 맞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껍데기를 약간 떼어내서 제거해주고 자 밸브홀 있는 부분까지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림 테이프를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벨브홀 있는 옆으로 림테이프의 껍데기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게 되죠. 지금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자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림테이프의 껍데기들은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그대로 보관해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타이어를 얹어야 되는데 타이어를 얹기에 앞서서 사이즈에 맞는 그 튜블러 사이즈에 맞는 밸브를 먼저 끼워 놔야 돼요. 연장 밸브를 끼고 코어를 그 위에 낀 다음에 밸브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감아줬습니다. 타이어를 림에 장착했을 때 림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에다가 전원 테이프나 얇은 테이프를 감아 놓으면 이게 밸브홀이 걸려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없어져요.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라든지 보라는 이 밸브 부시라고 해서 밸브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림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 부시 같은 걸로 막아주거나 혹은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뭐 듀라라든지 뭐 AX 라이트니스라든지 MB라든지 혹은 뭐 다른 집이라든지 유명한 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밸브 사이즈보다는 밸브 구멍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장착하고 타게 되면 밸브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땅땅땅땅 소리가 나요.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밸브 위쪽 그 림에 튀어나온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테이프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 제품 이름에 뭐 이제 바이브로 스탑이라든지 뭐 그런 류의 테이프들이 있는데 밸브 테이프가 있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붙여두면 처음엔 괜찮다가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서 다시 소음이 생기거나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전적으로 밸브 주변에다가 얇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어요. 그 타이어의 옆면에 보면 로테이션이라고 적혀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 힘들면 위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의 트레드가 있죠. 이 트레드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앞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굴러가는 방향에 맞게 휠에다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장착할 휠은 뒤휠이죠. 뒤휠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켓이 오른쪽에 달려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휠을 잡고 오른쪽에다가 스프라켓을 맞추면 돼요. 이 상태에서 휠의 진행 방향을 맞춰서 이 위에다 끼우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끼울 겁니다. 끼웠죠? 그 다음에는 타이어를 이렇게 그 아까 림 테이프를 붙여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이제 붙여볼게요. 지금은 붙이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얹어주는 거예요. 림 테이프 위에 이렇게 타이어를 천천히 늘리듯이 누르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튜블러 타이어가 림 테이프를 장착한 휠셋 위에 이렇게 얹혀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공기압을 40 정도 넣으면 이제 타이어가 어느 정도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장차게 되게 돼요. 공기압을 40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공기압을 한 30에서 40 정도 너무 높게 넣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30에서 40 정도 넣으면 이렇게 타이어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어가 제대로 센터가 맞게 올려졌는지를 휠을 굴려보면서 타이어에 장착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 타이어가 얼마나 똑바르게 장착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타이어가 완전히 센터에 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처음에 타이어를 얹으면 타이어가 센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타이어의 센터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테이프의 껍데기를 제거해서 타이어를 테이프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타이어를 이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렇게 타이어를 정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기압을 넣으면 타이어 장착이 끝이 납니다. 자 일단은 임시로 먼저 타이어의 센터를 한번 맞춰볼게요. 타이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타이어의 센터가 딱 이제 중간에 오도록 맞춰줍니다. 자 확인해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중간에 맞춰졌는데 어차피 위에 미끌미끌한 그 림테이프에 껍데기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센터를 맞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맞춰지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맞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췄다면 테이프의 접착면을 덮어주고 있는 껍데기를 제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살짝 고정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타이어를 다시 완전히 완벽하게 센터링을 맞춥니다. 지금 이제 한번 해볼게요. 림 테이프를 제거할 텐데, 림 테이프를 제거할 때는 공기압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거해서 당겨버리면 테이프가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압을 다 빼버리면 아까 센터링을 맞추는 게 또 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심해서 테이프를 제거를 해야 되죠. 테이프 껍데기를 제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당기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찢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기기 전에 타이어를 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은 테이프의 껍데기 잡고 왼손으로는 타이어를 잡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살짝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당기고 놓고 그 다음 다시 뗄 부분에 타이어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린 다음에 떼고 그래서 껴있는 거를 들어올려서 껍데기를 빼고 다시 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리고 빼고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빼면 됩니다. 한번 빼볼게요. 굉장히 쉽게 빼고 있죠? 테이 껍데기를 세게 잡아당길 필요 없어요. 그냥 살살만 잡아당겨줘도 어차피 타이어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부분까지 오면 이렇게 한쪽 반대쪽을 빼놓은 테이프와 이쪽으로 빼놓은 껍데기가 이제 끝부분에 만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지 말고 반대쪽을 빼놓으면 그냥 쉽게 빠질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서 테이프 껍데기가 끊어졌을 때 왼쪽에서 다시 당기면서 빼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빼볼게요. 이쪽을 타이어를 들어올리고 쏙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타이어가 살짝 접착이 됐죠. 완전히 접착되기 전에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적당히 가장착 해놓은 상태에서 타이어의 센터를 완전하게 맞춰야 됩니다. 타이어를 보면서 센터를 맞추는 거죠. 아직은 타이어가 림테이프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은 상태라서 완전하게 딱 붙지 않고 이제 손으로 떼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어느 정도 센터링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림테이프들이 가지고 있는 접착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투퍼라든지 벨룩스 같은 제품들은 거의 림테이프의 껍데기를 떼버리면 거의 바로 타이어가 딱 맞게 붙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이제 센터링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게 한번 하는 정도는 잘 안 되고 한 세네 번 맞춰가면서 계속 잡아줘야 되는. 예전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타이어를 붙이는데 타이어의 센터링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타이어 자체가. 가끔씩 핸드메이드 타이어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타이어 센터링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걸 맞춰도 맞춰도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동안 계속 이것만 맞추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옆에 앉아있다가 답답하니까 아 그냥 대충 붙여주세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이어마다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이 챌린지 타이어도 타이어 센터링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맞진 않는데 어느 정도 센터링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은 공기압을 채워가지고 형태를 조금만 다듬으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110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림 밸브를 흔들어 봐도 소리가 안 나죠. 원래 이건 안 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인도를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거의 정중앙으로 거의 다 왔죠. 자 이렇게 타이어의 센터링까지 맞추고 나면 타이어 장착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제품에 따라서 이쪽 중간 밸브 부분이 또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케이블 타이어로 요렇게 X자로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이나 혹은 이렇게 11자로 묶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케이블 타이어로 타잉을 한다고 하죠. 타잉을 해서 좀 더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도 있는데 비토리아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보면 그렇게 장착하는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토리아 같은 제품들도 있고 그런 다른 제품 뭐 컨티넨탈이라든지 슈발베라든지 혹은 각자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잘 참고해서 타이어를 문제없이 잘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미없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